하루 한 편 시편 묵상. 오늘은 시편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허물을 자백해야 할 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오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신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그 수치스러운 허물들이 세상에 알려질 때 그는 엎드려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숨겨진 허물들이 드러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자살로서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 수치 앞에 당면하지 못하죠. 또 어떤 사람은 극구 부인하고 부정함으로써 자신을 옹호하고 결백하다고 주장하다가 더 큰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일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경청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교 정의이지요. 이 정의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의 깊은 탄식과 기도에 집중해 계십니다. 그리고 듣고 계시죠.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경청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백하는 거지요. 다윗처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긍정적인 선택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교 정의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희망적인 태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긍정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경청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 놓으신 너그럽고 좋으신 그 아버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수치를 훌훌 털어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태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언제나 그 희망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새날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죽음 같은 고통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승리하며 사는 인생이 되도록,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가르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